안녕하세요,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 빡셈TV입니다. 빡셈TV 채널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드럼의 맛을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 3절과 엔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로 1, 2절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절 벌스 8번째 마디를 보시면 두 박자 비트, 두 박자 필인입니다. 가장 베이직한 필인이기에 깔끔하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절 B 파트는 1, 2절과는 흡사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곡은 후반부로 달리고 있고 클라이막스로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겠죠? 아마도 편곡자가 7번째 마디에 브레이킹 세션을 넣어 변화를 주기 위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6, 7, 8번째 마디를 유념해서 보시고 그 다음 네 마디는 연주로 보여드릴게요. 6번째 마디는 비트로 진행하시다가 마지막 박자의 4연음 스네어로 따다다다단 마지막 단에서는 7번째 마디 첫 박자에 잡아주세요. 8번째 마디는 곡 처음 시작하는 필인 따다따따따뚠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 다음은 비트를 두 마디 진행하고 간주 마지막에 나오는 필인으로 세 번째 마디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후렴구와 아우트로입니다. B4 파트에서는 두 마디에 한 번씩 심벌로 연주하고 반복되는 두 번째 마디 4N에서 하이햇 오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우트로 세 번째 마디는 한 박자씩 스네어와 심벌 킥으로 연주하시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음표 위에 있는 표시는 리타르단도라는 표시인데요. 점점 느리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이 리타르단도 때문에 저도 곡에 맞춰 타이밍 맞추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 정리해드리자면, 비트는 가장 기본 뼈대가 되어야 하고, 3절 벌스 파트 마지막에 필인, 3절 B파트 6, 7, 8번째 마디 섹션과 필인, 그리고 엔딩의 리타르단도, 이 네 가지를 유념하여 연습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화 즐거운 인생의 OST 블로리아의 3절과 엔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배운 부분 연주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빡세게 연습하세요.